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신의 한수에 자주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방송은 신의 한수뿐만 아니라 김재원 TV에도 함께 송출이 되어서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신의 한수도 자주 봐주시고 또 보수의 최종 병기 김재원 TV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이야기는 국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보고자 합니다. 우선에 방송사법 이런 이야기 지금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불법적인 국회 운영을 자행하면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뭐 방송법 이러면서 전부 방송사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률은 뭐 강행 처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 법들을 막으려고 필리버스터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뭐 역부족이죠. 왜냐하면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일정 시간을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다가 강제 종료를 시키고 표결 처리를 하고 나면 대통령이 또 어쩔 수 없이 그 악법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럼 국회에 오면 다시 재의결을 하고 이런 일이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곳에서는 방송통신위원장을 거듭 탄핵하고 또 그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역대 방송통신위원장들이 사표를 내고 그럼 지금 이제 새로이 또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이진수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되고 있는데 이 인사청문회도 헌정사상 유례가 없이 3일 연속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제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MBC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MBC 방송에 대해서 과거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사실 MBC에서 연속곡을 하면 거리에 차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청률이 30%, 40%, 50%, 어떤 방송은 60% 뭐 이렇게 됐었죠. 그렇게 되던 시절도 있었고 우리가 흔히 말다툼을 하다가 안 되면 그 9시 뉴스 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MBC 또 KBS 등 공영방송의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뭐 시청률도 형편없고 더 나아가서 뉴스의 경우에는 그 공정성에 대해서 대부분이 의심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편파방송이 자행되고 있죠. 그리고 MBC는 노조가 운영하는 회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바로잡자 하는 것이 사실 정권마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까지 이르게 된 데는 우리가 문재인 정권의 이야기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탄핵 이후에 점령군처럼 들어오게 되니까 곧바로 선된 것이 KBS와 MBC였습니다. KBS의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KBS 사장 임명권 있는 이사들을 뒷조사를 해서 결국은 김경민 이사의 경우에는 자진 사퇴를 유도하고 강규영 이사의 경우에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온갖 그 수단을 동원해서 뒷조사를 해서 무슨 집 근처 애경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셨다 뭐 이런 것을 들춰내서 끝까지 그 사퇴하게 만들고 결국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강경 이사는 승소했고 당시 고대영 KBS 사장도 해임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추후에 판결이 났죠. 물론 그렇게 해봤자 뭐 소용이 없었죠. 문재인 정부는 8개월 만에 KBS 사장을 교체했고 MBC 사장도 교체하기 위해서 사장 임명권이 있는 박문진 이사들을 집에까지 쫓아가서 계속 그 시위를 벌이고 해서 결국은 박문진 이사들 사퇴시키고 새로 친정부적인 이사들을 임명을 하고는 MBC 사장도 교체하는 수단을 벌였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 MBC 사장이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된
김장겸 사장인데요. 이분은 또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해서 노동부에 그 고발을 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사퇴를 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일을 벌인 민주당이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는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수단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권 바뀐 지가 2년이 넘었지만 MBC 사장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MBC 사장을 임명하는 그 임명을 그 임명권이 있는 그런 대주주가 방문진이라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라고 법정단체인데 이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주식의 7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문진에서 결국 MBC 사장을 결정하게 되고 그 방문진 이사의 임명권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실상 행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방송통신위원장이 방문진 이사를 교체하고 그 방문진 이사들이 MBC 사장을 교체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8월 12일이 되면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되었던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8월 12일 이후에 방문진 이사를 교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은 끝까지 달려들어서 이전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를 하면 결국은 탄핵소추 기간 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기간 동안에는 업무 집행이 정지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김홍일 위원장이 자리에 있었으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가 되어서 결국은 탄핵소추 결정되는 두세 달 정도는 아예 아무도 업무를 볼 수 없는 그런 공백기로 만들어 버리려고 탄핵소추를 한 거죠. 물론 그래서 방통위의 그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서 김홍일 위원장이 자진 사퇴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다시 후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이진숙 그 후보자를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갖가지 수단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온 국민에게 이제 이진숙 후보자가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리기 위해서 또 무슨 카드를 어디에 썼네, 대전에 성심당에서 빵을 사 먹었네 하면서 이래 저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취임을 하게 되면 곧바로 탄핵소추 발의를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탄핵이라는 것은 국무위원이 재직 중에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그때 탄핵소추를 할 수가 있는데 당장에 임명되자마자 탄핵소추를 하기 위해서라면 뭔가 고투리를 크게 잡아야 되니까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진숙 후보자가 아니라 뭐 공자님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앉혀놔도 민주당은 똑같이 탄핵소추를 해서 업무를 못하게 막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죠. 공자님이라도 아마 저 사람들은 탄핵하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그 또는 회의체 기관인데 이게 방통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지 않는 바람에 지금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통위원장이 지금 사표를 내고 후임자가 인사청문회 중이니까 방통위원이 한 명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니까 이분도 또 탄핵을 해서 결국에는 방통위 전체가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 또 그 방통위원장 후보자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이름으로 또 탄핵소추를 하려고 하니까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조차 사표를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과연 제정신입니까? 결국 민주당은 지금 현재 MBC 사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또는 MBC 사장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편파 보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방송사법이라는 악법도 만들어내고 또
방통위원장이 돼서 탄핵소추 발의도 하고 또 더 나가서 방통위 부위원장도 탄핵소추를 하고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와 있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온갖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저렇게 그 인사청문회에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장황하고 상세하게 들은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사실 왜 국회에서 저렇게 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아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싸우지 마라 또는 그냥 저 민주당이 저렇게 주장하는데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실 수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민주당이 벌이는 이 활극은 그냥 MBC에서 좀 더 편파 왜곡 보도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 아닌가 또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방송을 장악해서 자기들에게 편리한 보도를 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사태를 좀 잘 알아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원TV 꼭 검색해서 한번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